오늘은 액체 괴물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액체 괴물이라고 해서 이제 서두르지 마. 이제 액체 괴물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저보다 인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액체 괴물을 만들거나 뭐 아이들한테 알려주거나 판매하는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액체 괴물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먹는 듯한 영상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이런 사고가 있었고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액체 괴물의 위험성이라는 거를 해볼 거예요. 옛날에 기사가 검색이 안 돼요. 희한하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인형이 있었는데 이 인형 아래에다가 액체 괴물을 넣고 이제 꾹 짜면 액체 괴물이 입에서 나오는 이렇게 괴물 눈이 있고 액체 괴물이 이제 입에서 나오는 그런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 장난감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이거를 액체 괴물을 입에다 넣고 삼킨 거죠. 그래서 기도 폐쇄.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사망했죠?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고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이그 뭐지? 젤리를, 그러니까 그 액체 괴물을 입에 넣고 저희가 기도가 이렇게 있으면 목구멍이잖아요. 여기가 막혀서 죽었어요. 알기 쉽게 사망한 거죠. 그래서 액체 괴물이 판매 중단됐었어요. 예전에 입에 넣고 막 장난치고 보면 이 영상을 보면 입에다가 막 액체 괴물을 밀어넣기도 하고 이러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애가 이제 숨구멍이 막혀서 사망한 사건을 위해서 사망해서 판매 중단이 됐었어요. 중단. 근데 이런 문구가 없죠. 이런 문구 경고 문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콘텐츠를 설명할 때 이거를 이제 위험성에 대한 콘텐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 그러니까 이건 액체 괴물을 판매 중단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루는 그런 소재를 다룬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삼켜서 이제 숨이 막혀서 판매 중단됐는데 그거에 대한 사건 검색도 안 되고 대충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아이가 이제 지식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삼켰으니까 기도가 폐쇄됐으니까 뛰려고 했는데 여기에 달라붙고 이 폐에 달라붙었겠죠. 그래서 결국 사망한 사건인데 얘한 명만 사망한 게 아니라 여러 명 아이가 이걸 하다가 종종 사망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판매를 할수 없게 이제 차원 그보 그니까 뭐지? 가습기 살균제처럼 이제 판매할 수 없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제품이에요. 아이들은 절대로 가지고 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 언제나 제 왜 그러네? 이유를 얘기하죠? 왜가 아니라 이유. 그쵸?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은
대부분 입으로 다 넣어. 모든 것을 입으로 넣기 때문에 지식의 위험이 있어. 위험이 있는 제품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과거에 사망사건이 진짜로 있었어. 그쵸? 사망사건이 진짜 있었고, 판매 중단까지 있었었잖아요. 그쵸?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앞으로 이제 사망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판매 중단이 그때서야 되겠죠? 어차피 유튜브는 사람들이 이제 안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지? 제가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 하는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럼 네 말이 뭐 대단하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래요.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심한 제품이에요. 알기 쉽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판매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저를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의 아이가 딸이나 아들이 이거 먹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대부분 입으로 갖다 넣고 먹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술을 하는 90%, 뭘 가장 많이 먹냐면 동전이랑 건전지 동그란 순 컴퓨터 건전지 있잖아요. 그걸 가장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술을 많이 받아. 90%가 동전이랑 그래. 그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대중화돼 있어. 그쵸?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것이 대중화돼 있지. 그쵸? 대중화돼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맞다고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넘겨 가는 거죠. 그쵸? 제가 유명하지 않다니까. 그럼 또 유명한 사람이 딱 동영상 만들면 또 그때에서야 알겠죠?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말을 과연 믿을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었고, 이제 기도 폐쇄에 의해서 아이가 이제 숨을 쉴수 없게 돼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서 판매 중단이 일어났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제품이고 아이들은 절대로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 근데 지금은 막 판매되죠? 이게 해외에서 많이 유명해져서 한국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해외에서.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위험성은 배제됐죠? 뭐 이제 화학성분이 있으니까 만지지 마라 라고 좀할 정도로. 왜냐면 과거의 사건이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잊어먹은 거야.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잔소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건이 뉴스 기사로 이제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성으로 넣는 거죠. 음성을 넣고 대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프로슈머를 해도 믿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냈다고 해도 믿지 않고 다안 믿더라고요. 그래도 얘기해도 안 믿어요. 다안 믿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제품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놀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있으면 웬만하면 뭐못 갖고 놀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과거에 그런 실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인형이나 뭐 갖고 노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직접 해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서는 유튜브나 이런 놀이 같은 걸 보고서 직접 따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라라는 그냥 느낌만 있어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건이 또 일어나고 판매 중단이 그때서야, 그쵸? 이렇게 먹는 시늉을 하죠. 그때서야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유명하죠. 이런 분들은 보면 저보다 이제 팔로워 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팔로 수가 없어요. 없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말 듣지 않죠? 하지만,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충 그러네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검색도 안 되고,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도 없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 그러네요. 다행입니다.